전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상징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말년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은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병은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고 귀와 조각을 가지고 이 가려움증을 이기지 못해서 온몸을 긁어서 피가 범벅이 되어버린, 그리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내 몸에는 구더기가 생길 만큼 그렇게 온몸은 피부병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병이 들고 가지고 있던 재물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난이 계속될 때에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네가 믿는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내마저 욥을 떠나갔습니다. 처참한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이 욥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에 조금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와 가정을 오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 이 시대도 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은 병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마저 때로는 부모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간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내 자녀가 계속해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에 근심이 되어 있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마치 욥의 가정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늘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런 고난이 계속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을 가리켜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게는 기나긴 고난의 밤이 계속됩니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때 오늘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밤에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밤에 노래를 불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실까요? 분명 이 밤은 고난입니다. 계속되는 어쩌면 깊은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터널 속을 걸어가는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어떤 노래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찬송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한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온몸은 만신창이되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물질은 없고 가정은 깨지고 자녀는 다 잃어버렸는데 어느 한 곳 의탁할 곳이 없는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앉았을 때에 어떻게 그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고난 가운데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노래를 부르라는 이 의미는 밤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노래를 불렀던 이 욥은 성경 욥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똑같은 내가 요배 자리에 오늘 서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부부간의 갈등에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 가정사, 직장, 사업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밤을 오늘 또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욥같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밤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BC 1040년에 이 사람은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 사람은 BC 1025년 역사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지명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역사는 정언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BC 1025년에 15살 때 그를 지명하셨습니다. 왕으로 지명하시고 이로부터 이 사람은 왕으로 선택된 후에 15년 동안 그런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이 다윗은 계속되는 고통 앞에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지나갈 때 그는 충분히 견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계속되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넘어갈 때 이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지었던 시 가운데 1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어버렸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처절한 고난의 밤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람은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여기서 시편 22편 1절에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내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갖가지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날은 불안감 속에 두려워하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어쩌면 다윗의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그냥 막연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사람이 밤에 낮에 부르짖고 밤에 잠잠치 아니한다는 이 말은 낮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밤에도 잠잠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잠치 아니했다는 것은 밤낮없이 그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보게 되면 문제가 닥쳤습니다. 발등이 불떨어졌습니다. 낮에 생각할 때는 이것은 큰일 났습니다. 충격적인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내가 지금 이 발등이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밤낮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아무 소리가 아무 말씀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절망해버렸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이 사람은 점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난이 깊을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굳세게 바로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57편 8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시편 13편 1절과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다윗이었고 하나님 나를 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이 입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고난이 계속될 때 전혀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 고난의 밤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나는 그 고난의 밤이 어디가 끝인지 종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고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향한 그 믿음은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했습니다. 노래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비파여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언제 밝아옵니까? 밤이 지나고 났을 때 새벽이 오는데 이 사람은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반드시 밤의 노래를 통해서 내게도 내 인생에도 다시 새로운 새날은 밝아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역사는 정언합니다.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BC 1040년에 태어났다면 지금으로부터 본다면 약 3000년 전인 사람입니다. 3000년이 흐른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그 국기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입니다. 지금도 300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녁에는 무슨 말입니까? 내게 밤에는 울음이 깃든다는 말은 내가 이 밤에는 처절한 고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가 울지만 반드시 아침이 오면 내게 기쁨은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장애물을 잘 이기고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인생에 덫에 걸릴 때에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그런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헤쳐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달지라도 어떤 덫에 걸린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밤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도 인생의 새벽은 밝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때때로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해결해 줄 인생의 마스터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와서 깊은 밤이 계속될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입니다. 세상은 내 눈에 육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영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으니 오늘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성령님 와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주시는 기적의 7가지가 있습니다. 7대 밤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장애물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망망대해, 그곳은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밤이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힌 곳에 서 있는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내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 인생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고난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되돌아가면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홍해바다 앞에 밤새도록 이 사람들은 고난의 밤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를 가르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인생의 밤이 계속될 때에, 내 앞에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에, 오늘 절망의 밤에 계속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홍해바다 길을 만드시듯이 내게 기적을 행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막힌 것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 장본인이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밤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진입하자마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거대한 성입니다.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집시 문화입니다. 광야 40년 광야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 한 곳에도 제대로 정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 문화와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밤에 준비하셨습니다. 새벽에 여리고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밤에 나는 나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있는 여리고 성 같은 문제를 내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는 그 고난 밤에 혼자 고민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리고입니까? 질병이 때때로는 여리고입니다. 몸은 내가 아픈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왔을 때 그 사이에 막혀있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업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직장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봉착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의 밤에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밤에 그 여리고 앞에 서 있는 너를 내가 도와주기 위하여, 네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벽은 새날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청년
야곱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오늘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은 베델이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잤다 있습니다. 한 돌을 베겼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여행을 하면 개나리 보쯤 하나라도 갖고 다녀야 됩니다. 보따리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옷까지라도 몇 점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돌을 베개할 만큼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잘 때에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언제 그렇습니까? 고난의 밤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앞에 있달지라도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밤에 계속되는 이 민족 앞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는 길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후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냐면 이 바람은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마치 폭풍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바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시면 하늘이 밝아져야 되는데 캄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밝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얼굴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내 환경이 밝아져야 되는데, 기도가 계속할수록 환경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왜 캄캄해질까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냐면 큰 비가 내리기 위해서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환란은 더 계속되고 기도하는데 어려움은 계속 닥쳐오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환경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할 때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의 비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늘을 캄캄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니? 반드시 구름이 없는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이 시커멓게 덮을수록 큰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가정의 환란이 클수록 오는 축복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조각배를 타고 바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우리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 사업장일 수가 있으며 한 국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들은 조각배처럼 떠 있습니다. 계속 드는 출렁거리는 물결은 환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때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때에 그들은 아우성을 지르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지금 나를 찾아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모르고 있듯이 나 혼자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실 때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응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는 밤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 사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에 감옥에 갇혀서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할 때 밤에 노래를 부릅니다. 밤에 노래를 부를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이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밤의 노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앞에 우리는 한숨을 쉬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양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지구 종말이 오는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가장 위대하신 밤을 이기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이 무덤은 고난의 밤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이 고난의 밤을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장막을 찢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찢었습니다. 무덤 권세를 찢었습니다. 어둠을 찢으시고 우리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밤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 실라처럼 오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밤에 고난의 밤에 부르는 찬양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시는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순복은유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구의 기회를 믿지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회복하는 기대보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보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우리의 기회를 믿지라.
우리는 재단에 모든 세계를 등지라 성령들의 보태우리 주님 가슴 태우리라 이대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이대로다 기급시다 이 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부활조라 사모라 겸손하고 순종하 은혜 깊은 하나님 우리 독사람하리 이대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내일 아침 인명생사으로 내일 생의 은혜에 들린 것들 생각하라 이대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 하나님을 바로터지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성령과 함께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속 일수리라 크게 일수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 좋은 일이 일수리라 많이 일수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오 이 기쁨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봉사해 고천 비었고 대방 속에 무섭고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새 부짖고 외람 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성경 쉬면서 즐겁게 찬양해 성경 쉬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뱃산 들러 곳곳에 가도 비가 주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한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약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 천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번에 당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화요일에 밝은 빛이 길이 넘어버린 영요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힘이 마음에 파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 흐르다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전부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세상 위하여 나 보존 말이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을 주여 주님이 나줘서 헤매의 자들 주님의 음성 모두 모두 하나 전하고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세상 위하여 이 보존하리 조세기 내리라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도전하시며 나 증거하지 말며 늘 살고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살고 온 세상 위하여 주를 내 힘하니 주 예수 이름 이기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는 곳에 있든지 들리고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들 마음속 예수 하나님의 슬픈 마음 있었대라 주 예수 때문에 주 예수 하나님의 주의 친구니 구원신 주 예수 때문에 눈물 나며 기쁜 한숨이 주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 주리의 친구니 구원신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내 몸과 그를 있을 때 주 예수 하나님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바래라 주 예수 하나님 아내와 주리의 친구리 구원신 안 되시나 주 예수께